어머나 어머나 앵콜이 나올지 1도 몰랐는데요. 앵콜이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해야죠. 저희가 앵콜을 해야겠죠? 그럼 이번 앵콜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 아주 무더운 추위를 날려버릴 그 곡, 비를 걷다가 듣게 되면 멈춘다는 그 곡, 바로 마이티 마우스 선배님의 랄랄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많은 박수와 호흡 부탁드릴게요. 사진과 동영상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언니 어떤 것이 있죠?
네,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이제 저희 회사에서 뭐 DM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주소를 물어봐서 소정의 선물을 이제 여러분들의 집으로 이제 보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저희 사진과 동영상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채리 언니. 네. 또 어떤 이벤트가 또 할 말 있죠? 네, 또 저희가 또 오늘 버스킹을 시작으로 저희가 또 컴백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네. 저희가 곧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1월 정도에 컴백 예정인데, 저희 정말 여러분께 더욱더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스포 약간 해달라고 하시는데, 스포 괜찮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번 컴백은 저희 기존의 힌트 이미지에서 약간 벗어나서 어떤 이미지죠? 어떤 컴백? 스포를 찍어드리면 약간 2초 스포인가요? 네. 이런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미지는 정말 다른 이미지여서 저조차도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가 되시죠? 네. 네. 약간 섹시하시네요. 아, 약간 섹시한 컨셉이신가 봐요. 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알겠죠? 네. 아,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끝내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끝나고 난 뒤 브이라이브를 저희가 하실 건데요. 브이라이브 아시죠? 브이 앱 없으신 분들은 어플을 꼭 다운받으셔서 힌트 검색해주셔서 좋아요와 팔로잉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또 즐거운 또 브이 앱 방송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힌트는 이제 여기를 저희 무대를 이제 금방 했던 무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힌트 이제 한 2개월 반 남짓 이제 방송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잦은 버스킹을 홍대뿐만 아니라 저희 신촌, 코엑스 여러 군데에서 저희가 버스킹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